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아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에코아이가 오늘 1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상장이 되고 나서 뭐 따상처럼 이렇게 간건 아닙니다. 그 실제 공모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모 확정가가 34,700원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여기 최저밴드가 28,500원. 그리고 최고 밴드가 34,700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 확정가가 34,700원이라는 건 공모 최고가에, 그쵸? 최고 밴드 가격에 상장이 됐다는 건데, 보통 여기서, 그 20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죠? 그러면 따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공모주들에 대한 좀 변동폭이 꽤 크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IPO에 대한 좀 붐이 좀 나왔습니다.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구요. 규모가 조금 작긴 하지만,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주가가 좀 좋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발생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대어죠. 그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렇죠? 이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10월 달부터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공모가 되어서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요 얘기 먼저 드릴게요. 에코아이는 추가적으로 그렇 하락 폭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내일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매도하시고요. 매도한 이후에 가격대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기준치를 공모가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모가를 기준해서 그 전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반등 폭에 대한 그쵸?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든가 아니면 공모가를 하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여기 이 최근에 공모한 종목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요거하고 두산 로보틱스 요기준에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에코아이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아실 테고,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이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빼고는요, 어, 일단 두개다 그냥 적자 규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 자,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흑자를 보고 있는 규모가 올해 예상치가 252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흑자 규모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폭이 굉장히 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A기업에서 탄소배출이 10이 나오고요. B기업에서 탄소배출이 30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탄소배출을 할수 있는 총량이 20만큼을 더 사서 해야 되는 건데 뭐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한50 정도 샀다고 칩시다. 그쵸. 이런 거를 뭐쌀때 사서 뭐 비쌀 때 팔고 뭐 이런 거를 대행해주는 뭐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행해주는 그쵸. 일종의 이 거래 대행하는 그런 것 치고는 이익의 폭 기준에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과하게 받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자, 탄소 배출. 그렇죠? 뭔가 친환경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그렇죠? 여기. 자, 이익의 폭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계산해보면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한 30배 정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어저께 기준에서 한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66,000원 이잖아요 그러면 공모가를 기준에서 보면 마이너스 50% 그쵸 그렇죠? 이게 시장의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ipo 에 대한 흥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장이 딱 되자마자 따블 딱 튀었어요 튀면 어떤 상황이 생기죠 그쵸 그렇죠? 곱하기 2 곱하기 2 정도까지 된 건데, 딱 여기서 그 따상까지는 아니고, 아니지, 한 8만원 정도니까, 어, 따상에 거의 좀 부족하지만, 그쵸. 따블에한15% 추가, 뭐, 그 정도 정도가 나온 건데, 시장의 평가치가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기본 첫 번째 받았었던 평가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모 확정가. 여기서 마이너스 50% 아마 한 4천억 정도.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돈은 되는 사업인데, 그 돈은 되는 사업이라는 걸 내가 이 판단하기에는 그쵸. 거래대행급 그쵸. 일종의 뭐 거래소 비슷하게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요 정도 이익을 보는 건 사실상 당연한 거 아닌가. 아무리 상장 기업이라도.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공모 단계에서 발생을 했고 그 가격이 한 시총 한 4천억 정도 그쵸. 그랬을 때 200억을 기준해서 우리가 딱 본다면 몇배 정도 받고 있는 겁니까? 20배 정도 딱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맥스로 받을 수 있는 이 per 밴드를 한 40배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의 평가를 이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이딱세 개만 딱 보겠습니다. 자, 46,000원 그이죠 32,000원에서 50% 정도 점프 딱 했죠. 점프하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딱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평가는 거의 한 8,000원 맥스. 그러면 PER 밴드 기준에서 몇배 정도를 보는 겁니까? 그냥 쉽게 계산해서 200억이라고 잡았을 때한 40배 정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40배 받는 게이 맥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빠지는데 그 빠지는 기준치가 여기 저가가 아니라 공모가라는 거예요. 근데 공모가까지 떨어지기 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 46,000원을 기준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먹고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먹고 빠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거 오늘 한 얘기입니다. 오늘 11월 23일 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오늘 2% 올랐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2차 전지 중에 유일하게 남은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2차 전지의 상대적 평가치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보다 2배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조 정도가 저는 적정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매출 얼마 나오고, 뭐,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수주권에 대한 부분이 얼마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더 치면은 뭐, 앞에 빼고 뒤에 뭐, 좀 치고 하면은, 대충 한 12조 정도 나오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논란이 있지만, 지금 현재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2 4조예요 오늘 나온 종가가 23조 8천억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 주식시장을 볼때 시장 친화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있죠 23조 4천억 이잖아요 그쵸 그럼 계산하기 쉽게 24조 잡고 마이너스 50%딱 치면 12조 잖아요 제가 왜 마이너스 50%를 치냐면 전구체 그쵸 양극재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전공정이에요 이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딱 포함시키면 양극재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서 전구체 받아다가 리튬 포함시키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이익을 더 먹지만 그 이익의 질이 높은 게 아니라 그쵸 규모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에코프로 BM에서 만든 걸 밖에 회사에 판매를 하는 거니까 여기는 평균적인 이익에 맞지만 기본적으로 공정 하나가 더 빠지기 때문에 머트리얼즈의 이익의 이 폭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원래는 50%만큼의 딱그가익한게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 딱그 정도 가격이다.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너무 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고평가 논란 이런 부분도 있고, 그쵸? 말들이 많다 보니까 공모단계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36,000원에 공모 확정이 됐고 그쵸 그렇죠? 최고가 있죠 최고가가 44,000원이었어요 근데 공모 확정가가 36,200원이라는 건 여기 공모 밴드에 최저 공모 밴드에 맞춰서 공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흥행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흥행에는 실패한 겁니다 근데 시장은 제값을 찾아간다고요 어디를 기준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기준해서 물론 거기서 수급이 확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뭘 받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수급적인 거는 그때 그때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에코프로, B M의 시장의 평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50%를 딱 감익을 해버리자고요 그랬을 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12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얘기했었던 이 가격대가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2차전지 중 유일하게 남은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2차전지의 상대적 평가치에 비해서 1분의 2 수준의 평가치를 받고 있다 그쵸 자 기본적으로 이 평가를 받을 때는 이 양극재에 대한 기본 마진이 그쵸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오피 마진이 6에서 7%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곱하기 2를 하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마진 수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10에서 한12%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에코프로 그룹 산하에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 m 이 이걸 갖고 가서 리튬을 추가해서 양극제를 만들어서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에코프로 BM은 산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수직계열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거기서 이익의 증가가 못 받는 뭐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이런 식이 된 건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제값을 간다. 결국에는 그게 시장의 평가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낮은 가격이다 100%더 오를 수 있다 이게 제가 1시 12분에 93,500원에 이야기를 한 건데 보세요 오늘 종가 몇 프로 나왔어요 8.6% 끝났잖아요 제가 이야기 딱 떨어지고 나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상한가를 그쵸 상한가를 이렇게 갔는데 3일 동안 가고 어저께 하루 쉬고 오늘 또간 거야 이러면 내일 또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 소통망에서 다루고 있고 매매까지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 매매 관련돼서는 장중에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시초가 부터 제가 공략을 시킨다 그러면 그쵸 강세 종목의 이 최저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 상장돼서 이 공모된 내용을 보면 자, 내용 보세요. 공모 확정은 26,000원이죠. 그쵸? 그러면, 공모가 최상단에 붙어서 간 겁니다. 근데, 자, 이때 시장이 안 좋았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흥행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그런 폭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흥행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장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보세요. 26,000원. 정확히 딱, 따블 딱 치고, 그쵸? 장중의 상한가 딱 치고, 매물 맞고 떨어졌죠? 왜? 시장이 안 좋잖아.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정확히, 제 이때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뭐, 제가 찾기에는 뭐, 한두달된 거니까, 내용이 좀, 이, 찾는 게좀 길고, 자, 보세요. 요거. 딱, 여기. 시가, 그쵸? 58,000원, 그쵸? 여기 딱 곱하기 2 정도 수준에서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딱이 공모가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자, 에코아이도 요거랑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딱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계속 빠져서 다시 상승하는 구간 나올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공략을 하는데 공모가를 기준에서 윗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의 상황, 그리고 이탈하고 나서 나올 때의 상황. 그러면 공모가 기준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공모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 확인하고 우리가 매수하는 경우 이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낮아졌고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수익의 폭이 커진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다 가격 그래서 제가 여기 에코와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요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가를 기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딱 제가 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성의를 볼게요. 최소한의 성의는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아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에코아이의 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숫자 3이라고 문자만 딱 보내면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매매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 그쵸? 다른 어려운 부분 전혀 없다. 이 부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격에 대해서 잡는 거 보여드렸죠. 그쵸? 자, 이게 막뭐 그런 거 찾고 그러면 뭐 내용 길어지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제 이야기 딱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8.6% 끝났죠. 이거 시가에도 진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는 신고가 매매만 하고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전혀 이 내용을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고가 매매를 통해서, 그쵸? 정말 이 단기간에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정말 임팩트 있는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여기서 제가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을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와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와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니까, 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로, 절대로 공모과 기준에서 대응하지만,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그 내용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어, 에코아이 다시 오를 겁니다 근데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 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 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